해마다 성탄절을 앞둔 겨울거리는 트리와 전구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도 트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불빛이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고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제7회 고성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열리는 동해광장입니다. 이번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구만교회 배동수 목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함께 길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에서 오늘 우리가 방해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양보하고 좀 전한 일도 하고 또 여러분 진지 않는 일들을 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좋은 소문이라서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진행된 축하 공연에 부산 교수 선교 찬양단이 성탄절에 맞는 노래와 연주를 선보이며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점등식 이후 환하게 빛나는 트리를 보며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짝반짝해가지고 예뻐요. 정말로 제7회 고성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오늘 점등식 그리고 이런 정말로 예쁜 걸 많이 차려놓았는데 요즘 좀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경제도 춥고 우리가 다 추운 이때에 정말로 너무 기쁘고 또 마음도 좀 평온해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고성군 트리축제 준비위원장 김종철 목사는 트리축제를 통해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트리문화축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숫자보다 제일 많이 왔거든요. 오늘은 정말로 감동적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불빛이 소망의 불빛이 돼가지고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날 불을 밝힌 트리는 내년 1월 6일까지 고성군 일대를 밝힐 예정입니다. 고성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